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알베르토이고 이것은 엘링 콩코레안입니다. 오늘 선단 구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표현 공부할 거예요. 그런데 구독하지 않았어요? 그러면 구독해주세요. 그러면 우리 시작할까요? 그러면 준비 다 되었으면 우리 시작합시다. 1. Armar la de Dios. 이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 항상은 사울 때 어떤 사람은 사울 때는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겼어요. 그러면 se arma la de Dios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2. Madre de Dios. 어머나 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항상은 우리 놀랄 때 아니면 우리 신기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Madre de Dios no sabía esto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이거 몰랐는데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항상은 우리는 놀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Madre de Dios 어머나. 3. Ser un ángel. 앙헬은 천사이라는 뜻인데 확실히 여기는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아,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él es un ángel. 아니면 여자라면 ella es un ángel. 앙헬은 성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남성만으로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Angela 그렇게 말고 es un ángel él 해도 되고 ella도 해도 되고 남자 해도 되고 여자도 해도 돼요. 단어를 바꾸지 않아요.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Alberto es un ángel. Alberto가 천사예요. 완전 좋은 사람이에요. 4. 반대로 우리 이 단어도 있어요. Ser un cagane. 엄청 쉽게 무서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cagane 우리 알고 있어요. 우리는 똥 사는 사람이에요. 카탈로니아에서는 똥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항상은 어떤 사람은 쉽게 무서울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cuando miramos películas siempre tienes miedo. Eres un cagane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너는 항상 우리 무서운 영화를 볼 때마다 너 항상 무서워요. 너무 많이 무서워요. 그러면 너는 cagane 이라는 뜻이에요. 5. Jesús 아니면 salud. 확실히 Jesús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salud 건강이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재채기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나 감기 걸렸는데 갑자기 아추 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은 salud 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Jesus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너는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은 재채기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Jesus 아니면 salud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었습니다.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우리 다음에 만나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.